무진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블박차 가겠습니다. 가다가 블박차 택시인데요. 자, 갑니다. 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아이쿠. 아니, 여기에 차를. 아니, 요차왜 여기다 세워놔? 횡단보도 근처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10m 이내에는 안 보이잖아요. 저 아이도 나를 못 봤고, 나도 저 아이를 못 봤고요. 정말 불법 주차 차량 미워요. 정말 밉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손님을 모시고 가던 중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아빠 연락처 얘기해봐야 할때 아빠 연락처로 해서 아빠가 몇분 내에 금방 오셨대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 괜찮네, 괜찮네. 그래도 어디 이렇게 보더니 괜찮다고 뭐 학원 차 타고 그냥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불법 정차차 그 차가 아니 애가 다친데 그냥 보내도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사고 났는데 자기 나왔고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서 저 불법 정차 차량 차주가 왜 그냥 가려고 하냐고 병원 가라고 막 옆에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병원에 가볼게요. 전화번호만 주세요. 전화번호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가 아마 병원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같대요. 병원에서는 가벼운 찰가상이고요. 일주일에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합니다. 정차된 차량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전치 2주 미만의 가벼운 찰가상인데, 근데 횡단보도 사고라서 12대 중과실에 잡힌다고 합니다. 제가 100% 가해자 맞나요? 아이는 초등학교 한 1학년, 3학년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요, 네. 현장에서 아이 보고 아빠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셔틀복스에 태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서 있던 차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던 도중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가 어떻습니까? 연락했더니 응급실에 갔다 그래서 저도 응급실에 가는데 응급실에 가보니까 경찰도 와 있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한 건 몰랐고요. 예,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제 연락처 드렸더니 그분이 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 괜찮아요? 병원에 괜찮아요? 했더니 응급실에 가서 가보니까 경찰이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보험사에 인사 접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영상 제공도 왔습니다. 어린이가 다른 쪽을 보면서 뛰었어요. 항상 다른 쪽을 보면서 뜁니다. 봤으면 사고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뛰다가 사고 납니다. 무단횡단은 대체로 뛰다가 사고 납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그 차만 아니었으면 제가 사고 안 났을 텐데요. 또 아이도 차만 차가 없었으면 저를 봤겠죠. 어허, 저는 어린아이가 다른 쪽을 보고 뛰었고, 정차된 차량이 사고 원인 제공에 저도 물론 잘못했지만, 아이도 좀 조심하지 못했고요. 거기 서 있던 차 미워요. 정말 미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사고, 횡단보도 사고, 실효도 없는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사고, 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입니까? 아니, 보여야지. 안 보이는데 갑자기 뛰어왔잖아. 저건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겠는지 이제 아시겠죠? 안 보였으니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안 보이면 섰다가야죠. 실효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툭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다가 36%.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가 64%인데 64% 틀린 겁니다. 예, 횡단보도 사고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등은 만약에 내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차량 직진 신호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신호등 없는 데서는 안 보이면 저렇게 불법 주정차 차 때문에 안 보이면 거기 서서 혹시 보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민식이법이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건너편에 차량들이 쭉 이제 정체되고 있어요. 네, 직진 좌회전 할 차들이. 그래서 차한대서 있고 차한 대는 횡단보도에 걸쳐 서 있고 이쪽에서 차가 쭉 지나가는데 거기서 딱 나온 어린이가 붙였잖아요. 예, 그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죠. 그것 때문에 그때 차 속도가 높지 않아서 한 20, 한 3km 됐었나요? 과속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확인하고 갔을 때 그러지 못했다. 그 점이 잘못이죠. 금고 2년 실형 받았잖아요. 항소했는데 항소도 기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 80 내지 90% 잘못입니까? 어린이 잘못이 더 큽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어린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8% 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불박차 80 내지 9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일 때 보행자 과실을 10%로 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곳에 뛰면은 20%까지도 봐요. 그게 판사에 따라서 어린이 사고면은 아유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좀 보호를 해줬어야지 하면서 그냥 90대 10으로 하는 판사도 있고요. 또 어른이 거기서 술 먹고 이제 둘러 나왔으면 아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20%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박차 한 80 내지 9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자동차도 조심해야 되지만 보행자도 조심해야 돼요. 보행자도 주정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이면은 눈을 마주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요. 뛰지 말고 안 보일 때로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 근처에 물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 근처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죠. 자, 불법 주차 차량. 아까 불법 주정차요. 아까 불법 정차요. 아, 근데 5분 넘었으면 그 주차입니다. 하여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아까 그 비상등 켜고 있던 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 과태료 4만 원만 내면 되잖아. 아니야. 이 사고에 대해서 절반은 책임져야 돼. 불박차 운전자 똑같이 형사처벌 받게 하자. 투표. 시작. 이야, 저는 100%가 2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저 4만 원만 내면 돼. 어린이 보호구에서 좀 더 내죠. 14%가 그냥 4만 원 내면 돼. 그 차 때문인데요. 그 차가 원인 제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암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고에 원인이 그 차 때문에 있는 거죠. 불박차도 조심하지 못했어요. 어린이도 조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그 차만 없었으면 서로 보고 피할 수 있었죠. 저는 저런 차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도 50% 또 다 불박차랑 같이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똑같이 형사처벌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법 만들면 되잖아요. 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가 다쳤을 때, 물론 어린이 말고도 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낸 차량과 똑같이 형사처벌과 그리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그렇게 좀 법이 그런 법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에이크. 그리고요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 사건 저 어린이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는데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횡단보도 사고 진단 한 글쎄 2주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2주 남다 칩시다. 그럼 주당 한 30만 원 정도? 그럼 벌금 한 50에 7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벌점 10점 플러스 5점 정도 될까요? 근데 저럴 때 이미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면은 굳이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요. 신고하지 말고. 처음에는 아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그냥 보낼게요. 그랬었잖아요. 그랬으면 나중에 저기 예, 경찰에 접수하는 거는 나중에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 택시기사분이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애기 얼마나 놀랬니. 그래 아저씨가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러면서 아 얘 주말에 가족들 같이 얘 좀 고기 좀 또는 과일 이렇게 해서 그거 한 몇십만 원어치 한 20, 30만 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거기 현장에서 막 뭐라고 애한테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은 굳이 경찰에 아니 해봤자 벌금은 그냥 국가에 내는 거고요. 그리고 택시기사 벌점 먹고요. 아이한테 형사합의금 없어요. 형사합의해도 벌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에 접수하는 거는 상대가 좀 삐딱선 타거나 상대가 부인하거나 뭐 그럴 때는 경찰에 접수해서 제대로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왜 경찰에 접수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사고
차가 멈춰서 확인하고 가야 된다. 두 번째, 과실 비율. 안보리에서 툭 튀어나오면은 1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근처 엄하게 처벌하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